대한민국 커피 시장 규모는 연간 약 9조 원. 작년 한 해 국민 1인당 커피 소비는 312잔.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떤 커피를 가장 좋아할까요? 요새 참 커피 인기가 참 뜨겁습니다. 과연 소비자들은 그 커피의 맛과 향을 알고 즐기고 있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믹스 커피하고 또 브랜드 커피하고 고급 카페 커피를 브라인드 테스트 한다면은 과연 재밌고 즐거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궁금해집니다. 강릉의 안목해변, 바다를 바라보며 늘어선 카페 거리로 유명하죠. 이곳에서 우린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바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와 개인 카페의 커피, 그리고 시중에서 흔히 판매하는 믹스 커피를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정체 모를 커피를 음미해보는 사람들.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과연 어떤 커피가 1위의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피가 제일 달달하고 맛있어요. A는 맛이 좀 깔끔한 맛이 나고, 두 번째 맛은 단맛이 나면서 약간 좀 텁텁한 맛이 나고, 세 번째 맛은 커피라기보다 이제 우유에 가까운 그런 맛이라서 A가 제일 입맛이에요. 개씨는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뭐 쓰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딱 제 입맛에 맞았던 것 같아요. A는 그냥 먹어봤던 커피 맛이긴 한데 조금 그냥 우유만 넣은 라떼 맛이 났고, B는 좀 익숙했어요. 맛이 좀 단맛이 났고, C는 그냥 이게 맹맹하고 좀 커피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맛이 나서 저는 좀 익숙한 맛을 선택해서 B를 선택했습니다. 각자의 입맛은 주관적이지만 대체적으로 평소 마셔봤던 익숙함을 기준으로 투표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 커피 맛, 그 정체는 뭐였을까요? 상위권인 A는 개인 카페의 고급 커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B는 믹스 커피, 그리고 꼴등인 C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였습니다. B가 믹스 커피였어요. 아, 그런 맛이. 그 믹스 커피 같은 거 좀 자주 드세요? 어떠세요? 아니, 저는 잘 안 먹어요. 자주 안 드시는데 그래도 비가 제일 맛있어요. 네, 좀 달달한 커피 하면 달달한 맛이 아무래도 기억에 제일 남는 거니까. 그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게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뭐 사무실에서나 이런 거는 믹스 커피, 인터넷 커피 막 자주 먹잖아요. 근데 달달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믹스 커피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자판기만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 평소에 그런 믹스 커피 같은 거 자주 드세요? 어떠세요? 네, 네, 직장 다니면서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익숙해서 그게 더 마음에 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하다고 느껴온 커피 맛, 그 정체에 사람들이 당황하고 마는데요. 아니, 우리가 믹스 커피를 오늘 블라인드 하잖아, 테스트를요. 믹스 커피를 선택한다고 좋아서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익숙함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맛은 누구의 맛입니까? 엄마의 맛입니다. 왜? 익숙하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한국도 커피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커피값도 굉장히 비싼데요. 생각해보면 커피는 태생부터 아주 귀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6세기 에티오피아. 커피 열매를 먹고 흥분한 사냥을 본 이슬람 승려는 커피가 활력뿐 아니라 졸음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같은 문화권인 이집트, 터키, 시리아 등지에 수출하게 됩니다. 이후 발발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커피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곳곳엔 카페의 시초들이 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보통 열매 같은 경우는 겉에 가육이 그 동물을 유혹하기 위한 부분이고, 속씨는 번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겉에 있는 과육만 먹고 속씨는 이렇게 먹지 못하도록 안에 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이 없고요. 근데 인간은 다른 것을 통해서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감각을 위해서 속씨 부분을 이렇게 말리고
로스팅하고 분쇄하고 추출해서 거기에 있는 그 성분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만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별나게 먹는 동물은 없습니다. 커피는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과도 함께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도 커피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유럽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강대국들은 더 많은 커피를 착취하기 위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백인들의 잔인한 착취 속에서 커피가 아시아로 입성한 때는 일본 에도 시대. 당시 일본은 외국과의 교육이 금지된 상황이었지만 유일하게 포교 활동을 안 했던 네덜란드와는 교역이 이루어져 커피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세계 커피 소비량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최고의 커피 강국 일본. 그 긴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카페가 많은데요. 이곳은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카페 파우리스타입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옛 친구와 마주칠 것 같은 편안한 분위기. 주로 찾는 고객층은 커피로 추억을 의미하는 중장년층으로 이곳은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특히 이 카페는 원두의 맛까지 100년 전과 똑같다는데요. 초대의 사장なんですけども, 브라질에 이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から 日本人をブラジルに送り、それでブラジルの農園とかで働いてもらうというような事業をしておりまして、その功績によってブラジルのサンパウロ州から12年間ただでコーヒーの豆をもらうことができたんですけれども、ただコーヒーの豆が入ったとしてもどうやって当時一般の人に売っていいかわからないと、当時まだ日本では コーヒーの豆が入ったとしてもどうやって当時一般の人に売っていいかわからないと、当時また日本ではコーヒーの豆習慣なかったもんなんで、当時の社長がですね、ではちょっとヨーロッパを参考にしようということで、フランスのパリまで行きまして、パリのカフェをいろいろ研究して、こういう店を日本でも作れば、コーヒーの販売もできるし、なおかつ西洋文化の普及も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始めたのが、まず第一、店の起源なんですけども、で、そこで、コーヒーの豆をいろいろ焙煎とか研究して、 결국 이 깊은 맛의 역사는 100년 전 일본 이민자들이 브라질에서 흘린 땀방울의 결과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격변의 시대를 살다간 비운의 황제 고종.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됐고 그곳에서 처음 커피를 접하게 됩니다. 이후 자타국인 커피 애호가가 된 그는 황궁 후에도 그 맛을 잊지 못해 덕수궁에 서양식 건축물인 정관원을 짓고 커피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최초로 커피가 유입된 역사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이 찾아간 커피 박물관. 이곳에서 오래전부터 한국 커피 역사를 연구한 박물관장 박종만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에 이미 그는 고종황제의 아관파천 이전부터 이미 조선에 커피가 유행한 증거가 많다고 했는데요. 19세기 후반 조선을 방문했던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브 로엘이 저술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이 책은 당시 시대상이나 생활상을 섬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커피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변북로를 따라 마포대교 북측 끝에 서면 보이는 언덕 하나. 옛 기록에 따르면 이곳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담담정이라는 정자를 세웠던 자리인데요. 사람들이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정자라는 뜻을 지닌 이 담담정이 바로 퍼시브 로엘이 커피를 마셨던 잔잔한 파도의 집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이 담담정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커피와 관련된 기록이 최초로 남겨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1884년 1월 달에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엘이 조선에 와서 겨울을 나면서 이곳 마포에 초대를 받아서 왔다가 추운 겨울에 그 강에서 얼음 지치기를 하다가 추워서 다시 별장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당시 조선의 최신 유행품인 커피를 마셨다라는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 기록의 이 남겨지게 된 그 장소가 바로 이 담담정이라는 정자입니다. 또 다른 한국의 커피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인사동 골목길. 바로 이곳에 한국인이 최초로 개업한 카페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인사동에서 안국동 나가는 그 입구에 벽돌로 된 3층짜리 건물이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적도를 찾고 여러 방면으로 찾아봐도 이 건물이거나 입구에서 네 번째 있는 건물이라니까 이 건물이 예전에 카카두가 있던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만든 1927년에 최초로 만든 커피숍 카카두가 있던 자리가 아닌가 하고 우리가 추정만 할 뿐입니다. 정확한 자리는 아니시라는 거죠? 물론 이 자리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 건물 자리이거나 혹은 저 안국동 그 초입까지 갔을 때 거기 네 번째 있는 또 그 건물이 있어서 그 두 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감독인 이경선이 처음 문을 연 다방 카카두. 이 독특한 명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이 비밀 경찰의 눈을 피해 모였던 아지트에서 따온 것인데요. 비록 정확한 위치나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로선 매우 파격적인 장소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27년도라면은 굉장히 우리나라로선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지식인층 또 당시만 해도 유학파들이 많이 있을 때 많지는 않더라도 뭐 있을 때였는데 이런 그 지식인들이 봤을 때 또는 젊은 청년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암울한 시대 이런 것들은 뭐 가슴이 탈 노릇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울분을 같이 대화하고 토로하고 하는 장소로서 다방이 그 당시로는 큰 그 작용을 했었고 다방의 그 생성은 초기 그 서양 외국인들이 와서 또는 고관대작들이 즐기던 그런 커피에서 일반 그 서민들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마시게 된 또는 지식인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된 그런 커피가 됐고 그런 공간으로 다방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이 2층 건물의 나이는 무려 103살.
세월의 풍파를 묵묵히 견딘 이곳에서 흑백 다방은 6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현재는 고 유택렬 화백의 딸이자 피아니스트인 유경아 씨가 운영 중인데요. 지금은 다양한 공연과 연주회를 열어 시민들이 마음껏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됐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라져가는 옛것을 안타까워하며 끝까지 지켜낸 경아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는 뭐 제 거는 아니지만은 흑백은 제가 지키고 있지만 이렇게 다녀보면은 이 구시까지 이쪽에서도 하루 건너 집안 채씩 부수는 것 같아요. 다 리모델링하고 다시 짓고 원룸을 많이 생기고 제가 보니까 자꾸 옛날 집을 너무 뭐 제 거는 아니지만 너무 겁도 없이 저 사람들이 아깝지도 않나. 커피는 모든 것이 파괴됐던 우리나라의 어두운 역사와도 함께했습니다. 광복으로 하나 된 기쁨도 잠시, 상반된 이념으로 인해 결국 둘로 갈라져버린 나라.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의 전투식량 시레이션에는 각종 생필품과 여러 식료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속엔 설탕 탄 비싼 물이라 불렸던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있었고 한국에서 커피를 대중화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커피 자체가 맨 처음부터 좋아하기는 힘들었는데 인스턴트 커피가 쉽고 편하게 그걸 먹어보면서 쓴맛만 있는 게 아니라 단맛과 부드러움, 고소함까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커피에 이제 익숙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피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맛 중에서 그런 부드러움이나 단맛이 빠지고도 좋아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 온갖 이제 스몰샵에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돼가지고 우리의 커피 문화를 갖다가 사실은 그 기반을 닦아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맛에 대한 모든 편견을 떠나 한국 사람들에게 처음 커피 맛을 알려준 고마운 인스턴트 커피. 이 소중한 인연 덕분에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스턴트 커피 생산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강릉의 안목 해변. 커피 여행으로 온 관광객이라면 꼭 한번 들려야 하는 명소인데요. 세련된 커피 전문점 사이에서도 당당하게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 자판기들. 과연 안목 해변에 숨겨진 바리스타라 불릴만 합니다. 사실 30년 전만 하더라도 길거리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시는 풍경은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기호와 취향에 맞춰 동전 몇 개만 있으면 어디서든 커피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 비해 커피 자판기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애정까지 식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옛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자판기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말이죠. 네, 자주 먹었죠.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자주 와가지고 한 십몇 년 됐나? 자판기 있을 때 연인들도 많이 오고 자주 와요. 사실 이 추억의 자판기가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강릉의 커피 문화를 선도한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깊고 험한 대관령 산골짜기에는 커피의 태생부터 감상할 수 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령인 30년생 커피나무를 비롯해 총 3만 그루의 커피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2010년 처음으로 원두를 생산하면서 역사적인 한국산 커피 시음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생두부터 커피가 되는 전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커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 이제 학업을 하고 있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좀 그런 문화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커피가 그냥 검은색 그냥 커피가 아니라 이런 나무에서 성장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의 커피 축제가 열리는 이곳. 대한민국의 커피 문화를 선도한 곳이 총 인구수 20만 명에 지나지 않은 이 작은 도시였음을 증명하는 행사이기도 한데요. 자, 어제부터 시작된 제7회 강릉 커피 축제는 커피 바리스타 퍼포먼스 어제 백인백 전 세계적으로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매년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합니다. 특히 이번 커피 축제에는 특별한 손님도 눈에 띄는데요. 바로 케냐에서 온 커피 농장주 칸다고르입니다. This festival is very interesting. I've been so happy for the last couple of days. Very smart. Many people have come and they have learned about Kenya coffee. Here we are showing not only coffee but also our Kenyan art that we have come from Kenya. We are so happy because many people have come and they have visited us and they are learning from us. We are also learning from them. 강릉 커피 축제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바리스타를 뽑는 경연대회 현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바리스타들이 각자의 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보는 사람마저 숨죽이게 만드는 긴장감.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들은 이 작은 커피잔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작품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커피가 완성됐는데요. 드디어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순간. 심사위원들은 날카로운 눈빛과 코끝으로 참가자들의 커피를 꼼꼼히 살핍니다. 이러한 바리스타들의 순수한 열정과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이 하나, 둘, 셋! 한국의 커피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겠죠. 生産国はあるとよく韓国のロースターさんの買い付けのツアーとかそういう方によくお会いします。で、皆さんとても熱心ですし、はるかにそのビジネスセンス、もしくはその輸入の能力っていうのは日本よりも皆さんお持ちだと思うんで、その 日本はどうしても国内市場がそこそこあるので、その日本の国内でどうこうしようっていう考え方多いんですけど、韓国の人はもうやはり結構僕が話した限りでもやっぱり中国にどうやっていくのかみたいな話をされてる人が多くて、非常にその攻撃的というか、インターナショナルなマインドだなというふうに感心しました、それは。 조그만 자판기에서 시작한 강릉의 커피 문화. 이젠 대형 카페들이 즐비합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커피 수도라 불릴 만한데요. 커피 맛에서만큼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강릉 시민들. 이젠 전문가가 따로 없습니다. 사실 강릉의 커피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죠. 프랜차이즈 커피와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고급 드립커피, 스페셜티 커피 문화를 대중화시킨 건데요. 그래서 대형 카페들은 고급 원두를 개발하고 대량 납품할 정도로 그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윽한 풍미와 향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강릉의 커피 문화.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커피 만드는 과정을 연신 날카로운 눈빛으로 쫓는 이분. 바로 국내 바리스타 1세대인 박이추 선생님입니다. 그는 강릉에 정착한 뒤로 이곳 사람들에게 맛있는 커피 맛을 전수한 1등 공신인데요. 이제는 단순히 맛있는 커피 만들기를 넘어서 한국에서 커피 재배를 성공시키기 위해 아끼는 제자를 콜롬비아로 유학 보낼 정도로 그의 열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리스타는 조금 파션적인 그 화려하다고 할까요? 근데 커피라는 화려하지 않은 부분이 아마 재배라고 할까? 누가 눈을 돌리지 않은 부분이 가장 힘들어 이 원료를 만들어야 되는 그 재배라고 하는 부분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눈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유행 따라가면 바리스타 쪽인데 본인이 아마 커피를 배우면서 이 재배가 앞으로 햇빛이 보는 시대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봅니다.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한국의 커피. 최근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중국 시장에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급속도로 성장 중인 중국. 커피에 대한 관심도 남다른데요. 특히 유행을 선도하는 20, 30대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커피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在中国人看来，就是咖啡的普及跟一个城市的文明程度有很大关系，是吧？它的城市经济越发达，喝咖啡的人越多。目前中国像 80년대, 90년대 이후의 这个 신一代 성장起来的 青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이런 중국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현지에 진출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널리 분포돼 있으며 매년 2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상태로 중국에서 지점을 착실하게 늘려간다면 우리나라 커피 브랜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지금 상해 총 1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6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는 75개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적북적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중국 손님들. 여기엔 한 가지 비밀이 더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한류 열풍입니다. 특히 중국 젊은 층들에게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번째 스테이지는 중국 사람들이 익숙하고 또 좋아하는 한류 드라마 이미지랑 같이 저희가 이제 PPL이라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마케팅 프로모션들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PPL이라든지 그리고 한류 영향을 타서 상해 1호점에서의 그 흥행 혹은 대박이라고 표현하면 좀 저렴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힘입어서 상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요. 이렇듯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커피를 하나의 트렌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상하이를 뒤로하고 날아온 이곳. 오래전부터 중국의 커피 수도라 불린 푸얼시인데요. 중국 운남성 남서부에 있는 도시로 평균 해발 고도가 3,300m, 1년 내내 서리 한번 내리지 않는 아열대 기후, 커피를 키우기엔 최적의 조건이죠. 차마고도의 시작점이자 보이차의 고향이기도 한 푸얼시. 2000년 넘게 차 재배주로 유명했던 이곳이 이제는 커피 산업의 메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커피 재배는 중국 전체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성장은 원두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원가 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应该说在普洱的话呢，八十年代末九十年代初是一个普洱这个咖啡产业正在起步的时候。 所以因为那个时候应该种植量比较小，那么现在的话呢，普洱将近有八十万亩的种植嘛，那四万多吨，那么实际上还没有完全达产，啊，那么整个种植变化的话，应该说是增长的速度还是非常快的。 중국이 이처럼 커피 대국의 야망을 키우게 된 데는 1988년 정부의 협조를 받아 고품질 원두인 아라비카 종을 재배하면서인데요. 커피 녹병에 저항력이 있을 정도로 강하고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맛과 산뜻한 산도를 자랑하는 운남 커피. 이제는 운남 커피 홍보관을 지을 정도로 성공한 것은 어쩌면 이미 예상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운명처럼 이 지역의 땅과 기후에 딱 맞는 커피를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겠죠. 我们没有种植咖啡的时候，是我们老百姓的生活水平是比较低的，也可以说人均收入都是在800元以下的。那我们种了咖啡，也可以说我们打开河的村庄建设都是有翻天覆地的变化。为什么这么说呢？主要就是人均的收入涨高，都是人均平均收入都是在10000以上的。 운남성은 2020년까지 커피 생산량을 2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더 좋은 품질의 원두가 수확되면서 한국과 독일,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블루오션인 커피. 이 산업이 얼마나 거대한지는 이곳 SCAJ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 최대의 커피 축제인 SCAJ. 빠르게 변화하는 커피 시장의 미래를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더 좋은 맛을 위해, 혹은 더 특별한 향을 위해 커피에 대한 저마다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마냥 즐기기보단 비즈니스적인 성향이 더 강한 축제지만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이마저도 큰 기쁨입니다.
Oh, that's my first time at the CEA Games. First time? Yes. Well, why did you come to here? I come to here because we have coffee selection from Brazil, which is an exporter. He specialized in high specialty quality, and I came to marketing it and to make a local partnership with roasters and importers and take it on a long-term view. Okay. Well, is it a helpful exhibition to you? Yes. Very, very helpful. Yeah, and I love it. It's great. It's great. Great people. Great ambience. It's a bright atmosphere. Love it.현재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제로 떠오른 스페셜티 커피. 일본에서 스페셜티 커피로 오랫동안 고객들의 신뢰를 얻은 사자 커피. 사자 커피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도쿄의 중심부에서 2시간 떨어진 이바라키현. 여기서 3대째 카페 명가로 인정받는 사자 커피는 1969년 처음 문을 열었는데요. 보통 원두를 수입하는 타 업체와는 달리 요시오 대표는 자신만의 커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체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생두를 일본에서 재배하기는 역부족인 상황. 결국 고민하던 그는 남미 콜롬비아에 직접 농장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커피 재배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정성스레 나무를 가꿔도 상황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죠. 브라질과 콜롬비아를 오가며 열정을 불태웠던 그는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에 많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何だかっていうとうちはコーヒーの美味しいのは品種で決まるんです。一番いい品種を追っかけたんです。それはその美味しい品種は病気に弱いんです。歯が枯れてしまう。 歯枯病ったんです。その病気になると全滅しちゃうんです。で原種に近ければ近いほど病気に弱いんです。それをなんと16年間、3年おきに全滅した。3年育ったらまた全滅した。それを繰り返して17年間取れなかった。今度取りました。 무려 17년이란 세월을 오롯이 커피에 바친 요시오 대표. 2015년 마침내 그는 원두까지 자체 생산한 첫 스페셜티 커피를 성공시켰습니다. 私のあれはまだ道半ばです。最後にね人生が終わる頃にねすごいなって言われればいいまだ道半ばでまだ点数はまだ 平均 点数でしょ? まだ 60点 70点 これからです。だってジャパンコーヒーってのはまだよく伝わってませんからね。これをやっぱりしっかり伝えなきゃいけないね。 스페셜티를 맛보기 위해 사자 커피를 찾은 손님들. 연령도 취향도 참 다양해 보이는데요. 작은 소도시에 위치한 사자 커피의 진정한 저력은 커피 한 잔에도 철학을 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본의 최북단 아오모리의 히로사키 시. 이곳엔 이와키 야마신사가 있습니다. 느긋하게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오는 이분. 일본에서 커피 거장으로 손꼽히는 나리타 센조 씨. 그는
에도 막부 시대 아오모리 무사들이 마시던 커피를 복원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커피 거장인 나리타 씨. 그는 왜 옛 무사들의 커피를 현대로 끌어온 것일까요? 신사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난 후 그가 향한 곳은 신사 바로 옆에 위치한 자신의 작은 커피숍인데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마지막엔 꼭 나리타 씨의 커피를 마시고 가는 것으로 일정을 끝냅니다. 若い頃に30年前に地元の新聞の記事を書くために全国のそのコーヒー店とか観光地とかそのコーヒーの話題のところを歩いて、その時に稚内道の稚内市に行っていろいろ調べ物をしてたら、といきなりその熱い本の中から弘前藩とかコーヒーとかそういった文字が飛び込んできてびっくりしちゃって、でそれをいろいろこう詳しく調べてみると、日本にまだコーヒーが入る前に実はそこで自分の先人先祖がコーヒーを飲んでた。でしかもそれを薬として飲んでいたということはとてもびっくりすること で、それをずっと調べていく中で、それを再現したいという気持ちと、それからモニュメントを建てたいというこの2つの気持ちが出てきて、それをずっとやって今の阪神のコーヒーになっているという、そういう流れですね。두박하지만중독성이강하다는무사커피는1855년혹독한겨울철무사들이부종병을치료하기위해약처럼마셨다고하는데요올해로40주년을맞은이카페에선고전방식그대로커피를내립니다옛다기에커피를담아마치한약달이듯천천히우려내는무사의커피유행쫓아가기도바쁜이시대에쓸데없는고집이라할지라도그는일본의전통을커피에녹여내고있었습니다コーヒーに関して飲み物としてのコーヒーだったり焙煎するコーヒーだったりそれから生産地のコーヒーだったりコーヒーをだけを見てみるとものすごいこう魅力っていうのは何かこのコーヒーを見ていると飲む人の姿とか豆を焼いてる人の姿とかを見るとものすごいこう神秘性というか心に響くものがたくさんあって絶対この飲み物にはわからないくせに絶対この飲み物にはメッセージがあるよとでも自分はそれをゴリ押しして無理やりコーヒーだけに絞って始めたのが40年前。でその40年間の間にですから出発はものすごいハンディがあって出発してでやっぱりこうやっていく中で最初思ってたそのコーヒーのメッセージ性とかその人が人に伝えられるものの飲み物としてどんどんどんどん自分の中では進歩してきたし커피는지옥만큼어둡고죽을만큼강하며사랑만큼달콤하다맛있는커피를대접받거든그특별한선물에대하여40년간존경하고경외하고기억하라오랜옛날부터터키에서전해져내려온이말처럼우리는지금보다조금은더
커피에 감사해야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커피는 제하고 같이 누가 앞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커피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今まで夢を追い続けて、また追い続けますね。で、美味しいっていうのは本当心癒やすでしょ。飲んでて美味しいなと、疲れも取れる。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ロマンそのもんですね。アートとロマンですね。私はね。だから世の中も、どんどんこうコーヒーに理解が生まれて飲ま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全く売れない時からとても皆さんが飲むこの40年というのはありますから今現在はとても幸せ삭막한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 지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여유. 만약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커피 한 잔 어떨까요?